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광야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했습니다. 빌립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모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일 정도의 노동자 품삯인데 요즘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있어도 광야에서는 먹을 거리를 살 데가 없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와서 말을 하지요. 구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했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상외의 조치를 취합니다. 남자만 5천 명쯤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 중에서 예수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먹는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예수님이다 이걸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의 지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꾸 예수님께 달라붙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중요시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에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먹지 못해서 기진해 있는 무리들을 보았을 때에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피곤함이라든지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지쳐있는 먹는 것도 굶고 있는 무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뭐 특별한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런 군중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 결정적인 항모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중들은 마치 흑개비같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존재들이지요. 바람처럼 휩쓸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지만은 예수님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들의 그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영적인 필요를 중요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힘써야 될 중요한 일로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내 궁핍한 행동을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움당한 사람, 도울 만한 작은 힘이라도 있으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복음 12장 33절에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더욱더 깎아야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히 도전을 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 사는 것을 선호하지 하늘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늘에 사는 것에 대해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늘에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땅에 쌓는 것을 더 힘을 쓰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땅에 많이 쌓아도 많이 쌓을수록 자신을 위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 쌓는 것이지요. 그것을 취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나를 위한다면 하늘에 쌓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육신을 돌보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다 주님을 위한 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안식일에도 허용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노아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의 근거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빈들의 허기에 지쳐있는 무리를 보시고 먹을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마땅히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이고 헐벗은 사람이 보이면 옷을 주고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죠. 이때 빌립이 5절에 빌립이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했습니다. 배고파 지쳐 있는 저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쳐 있는 자들을 볼 때에 돕는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길 때에 궁극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가 오리라고 말한 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장차 한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접어들은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귀 때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존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먹는 문제로 당장 벽에 부딪히니까 모세를 원망하지요. 이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나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기를 시작하지요. 하늘에서 이슬 같은 것이 새벽에 내렸는데 그것을 썰어서 담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이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듣느라 추리고 지친 백성들을 보았을 때에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서 모두 배불리 먹도록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세가 만나 내린 그 기적을 알기 때문에 번뜩 생각이 납니다. 아, 모세가 장차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는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했는데 모세가 했던 가장 큰 표적 중 하나가 만나를 내리게 한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이구나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말하기를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신들은 모세의 그 말처럼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과 이상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운 전통이라든지 율법 선생들이 가르친 그 말씀하고 틀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지요. 유대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모세가 말한 오실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장차 나타날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아마 오실 것이다. 왕의 가문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 손으로 온다 했으니까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유대나라는 로마의 학정과 수탈로 경제적으로 빈궁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긍지도 다 잊어버리고 로마의 문화적인 침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남국이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는 우리들의 왕이 되어야 될 뿐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하려고 합니다.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조상 전부터 전통적으로 배운 그 메시아관이 메시아는 곧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할 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 이런 외세로부터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던 그 메시아가 로마 시대에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서 이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들의 메시아관은 민족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민족적인 메시아에 대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왕이 되기를 추대하겠다는 거지요. 마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의 유혹과 같은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했습니다. 지금 의대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지요. 그 뭐겠습니까? 로마의 학정에서 건져주고 독립이 되고 나아가서 모세처럼 매일마다 만나를 잃듯이 매일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해서 먹을 것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지요. 이러면은 지상 천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좋은 세상 되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마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 나한테 한 번만 절만하면은 온 세상에 왕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유혹했는데 똑같은 유혹입니다. 이렇게 이 순간 예수님이 못이기는 척 하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으로 옹립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일이 다 성사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독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수가성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안 그래도 이 우물에 매일마다 물길 오는 것이 여러 가지 심적으로 피곤하고 부담이 되는데 이 물길 오는 그 수고를 안 할 수 있도록 그 생수를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그 생수를 먹으면 속에서 샘솟듯이 생수가 계속 흘러나와서 목마르지 않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걸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못했지요. 그는 육신의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여인은 육신의 생수로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이해가 완전히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 이해의 어떤 그런 틀을 갖고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안 들어줬는데 백성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산으로 보통 기도하러 가시지요. 시험이 지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민정들의 지지를 받는 영웅이 되고 왕이 되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데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유혹은 안 되겠지만 인간적으로 유혹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있으면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표적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조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아의 기대가 이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이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돌변시켜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핍박하게 됩니다. 이제는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령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니까 다 동조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동조하게 되지요. 한때는 왕에 대해달라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민심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 자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유대 백성들처럼 오로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요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떠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살며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건강이나 장수나 자녀나 또 여러 가지 가정의 행복 이런 세상적인 것밖에 없다면 우리 수준은 세상 다른 종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요구한 것이 바로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뭘 보여줬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방식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우리가 쥐어 털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표적은 우리를 잠시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참된 표적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표적은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원히 배부르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오병의 표적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이 오병의 표적으로 5천명을 모인 것이 중요한 초점이 아닙니다. 그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리들은 오병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 거기에 눈이 번쩍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눈이 번쩍도 있어야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모세와 예수님을 자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을 자주 비교합니다.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비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관심이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꼬투리를 잡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인들이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 받은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그건 일단 접어놓고 도대체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고 난리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율법은 알았지만은 믿음을 지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의 기적 이후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기적을 기뻐하기보다도 율법 논쟁에 빠져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해서 얻은 기적이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인들은 누구를 믿을 것이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행위 자꾸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 뭘 해야 되는 거 행위 율법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제대로 된 정답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습니다. 정말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 보내신 그분을 믿으라 그게 일이다. 믿는 일을 안 하고 자꾸 딴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믿는 것을 제쳐놓고 뭘 자꾸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순서가 잘못되고 다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